토요일 일부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주말이죠.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입니다. 2주의 책. 주말 아침에 우리들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챙겨줄 오늘의 북 셰프는 성 바오로 딸 수도회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십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수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지디님. 네, 아이고, 네. 또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갑네요. 그렇네요, 예. 예. 10월 묵주기도 성월이고, 또 오늘 한글날이기도 한데, 책을 네. 만드시는 수녀님들 한글 사랑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아, 날씨가 이제 선선해서 묵주기도 하기도 참 좋아서 많이들 걸으면서 묵주하겠다, 묵주신공도 하겠다 생각 들고요. 네. 저희 수녀원에서는 수요일마다 늘 공동 지향을 두고 묵주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정말 세종대왕께 감사드리는 한글날이네요. 그렇네요. 저희 수녀원은 1961년에 이 바오로 딸 출판사가 출발을 했거든요. 오. 예, 그래서 올해 6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네. 한갑이 됐죠, 거의. 그 옛날 정말 우리 가난했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 바로니까. 그런데 열악한 환경 또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저희 수녀님들 많지도 않았던 그 수녀님들께서 창립자 정신에 뭉쳐서 개미처럼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아, 우리말로 표현한 종교서적 그때 많지 않았었는데, 예. 예, 많이들 신심서적이 우리 신자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그때는 줬겠고, 지금까지 출판이 엄청나게 많이 돼서, 또 사랑해주신 많은 독자분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죠. 그렇네요, 예. 60년 축하합니다, 수녀님. 고맙습니다. 예, 예. 네. 60년이라니. 야. 네, 60살. 아유, 우리 지디님 탄생도 안 했어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때는 예. 아빠 쪽에 있었겠죠, 예. 어쨌든. 예. 마치 수녀님이 이 성바로 딸 수도의 네. 대표를 해서 그 60주년 네. 그 축하의 감사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느낌인데. 네. 예, 성바오로 딸 출판사가 60주년 기념 이벤트도 한다고요. 그 바오로 딸 홈피에서 네. 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벤트죠? 아, 맞아요. 예, 저희 바오로 딸 책 중에서 지금까지 많은 책이 출간됐지만 특별히 사랑받았던 송복모 신부님 성서와 인간 시리즈가 있어요. 예. 소책자인데 12권을 60주년 기념 특별판으로 아주 멋지게 리커버해서 개정판으로 다시 만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트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김옥순 수녀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기독보, 그다음에 휴대용 가죽커버가 있습니다. 네, 책을 그렇군요. 가운데다 껴서 이제 휴대할 수 있도록 그런 선물도 준비했어요. 네. 성서와 인간 시리즈 12권 리커버 개정판으로 다시 네.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낮권으로도 후에 네, 또 판매가 또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가 하면 오늘은 묵주기도 생활에 딱 맞는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행복가족들을 위해서. 네. 예. 제목이 묵주 알을 찾아서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묵주 알 찾아서 이 책은 8월 25일에 나온 신간이에요. 그렇군요. 얼마 안 됐죠.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성장소설이에요. 청소년이 이제 주인공이죠. 예. 가족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참 따뜻한 소설인데, 아이 좀 내용이 신비로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묵주알을 중심으로 연결되는데요. 읽다 보면 아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하면서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독자 스스로 답을 알게 하는 소설이죠. 그렇군요. 근데 예. 이제 작가의 진정한 메시지가 뒤편쯤에서 이제 밝아오는데 꼭 같은 마음으로 보물찾기 같은 그런 소설이에요. 네, 그래요. 그럼 책
묵주화를 찾아서를 같이 펼쳐봤다고 상상을 하면서 네. 먼저 이 책 어떤 분이 쓰셨는지. 아, 이 책은요. 저자 스테파니아 앵글먼이라는 미국 작가입니다. 그리고 아, 예. 소설의 배경도 미국이에요. 스테파니아 앵글먼은 심리학을 전공한 자녀가 다섯이에요. 다섯. 다섯이요? 와. 다섯 엄마. 실제로 이거 소설 아니고 실제. 근데 소설은 이제 뭐 픽션입니다. 근데 예. 많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심리를 아이들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주인공의 생각과 행동, 심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했어요. 네. 근데 이 앵글먼은 이 소설이 첫 번째로 쓴 소설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예, 예 처녀작이라고 하나요? 처녀작인데도 이렇게 흥미롭고 네. 막 책장을 넘기고 싶은 책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예,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문학적으로도 뛰어나네요. 그러네요. 예. 묵주화를 예. 찾아서가 제목인데, 그래서 궁금한 예. 게 누가 묵주화를 찾는 건지, 표지를 보니까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가 묵주화를 찾는 걸까요? 맞아요. 예. 예. 표지가 이쁘죠. 그 그려진 예쁜 소녀가 이제 목에다 묵주화를 하나를 이제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지. 묵주화를 이제 찾아 또 떠납니다. 예. 주인공 케이트라는 소녀예요. 뒷배경은 자작나무 숲 배경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숲이 사실은 전체 이야기의 발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어떤 묵주알이길래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렇죠. 이렇게 궁금하시죠. 찾아서 떠날 정도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죠. 예. 이 이야기는 1년 전에 사실은 불우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이모한테 가려고 했던 외할머니가 이제 비행기 사고로 추락을 하죠. 할머니 추모식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 추락 현장의 들판에서 가족끼리 이제 할머니를 추모하면서 묵주 기도를 바치는 동안 주인공 케이트는 사실 집안이 다 신자인데도 할머니가 열심히 하니까 케이트 엄마하고 케이트는 별로 신앙이 깊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슬그머니 일행의 무리에서 이제 케이트가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들판 한쪽에 있는 곳에서 조금 숲에 이렇게 머물러 있죠. 예. 그때 발밑에 풀숲에서 반짝이는 구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짚고 보니까 평범한 구슬이 아니라 KMR, 이 KT의 자기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외할머니 묵주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 때 이게 떨어지면서 알이 흩어졌겠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감탄사 나오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케이트는 놀라서 정말 감격하죠. 그런데 이 묵주에 대해서 가족에게 비밀을 지킵니다. 자기 혼자. 그래서 만지작거리면서 가족과 함께 이제, 근처에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 선물 가게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첼 씨가 묵주화를 만지작거린 걸 이 첼 씨라는 아가씨가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도 이런 똑같은 묵주화를 주었는데 하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이때부터 KT는 묵주화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뭐 드래곤볼 찾는 것도 아니고, 그쵸? 예. 참, 이 소설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재밌네요. 예. 흥미롭습니다. 예. 그렇죠. 아니면 그, 아시잖아요. 그 마블 영화의 그 스톤. 예, 그거 찾는 느낌도 있고. 예. 그 스톤 찾으러 가거든요. 다 모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소원 빌어야 되는 건지, 이루어지는 건지. 예. 예. 어쨌든, 묵주화를 찾아 떠난 얘기 이제 좀 더 이어주시죠. 굉장히 행복가족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간중간 묵주알이 이제 어디서 나타난다고 뭐 봤다, 뭐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이 비행기 추락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주알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첼시 거는 이미 주었으니까 두 개는 됐죠. 자기가 먼저 숲에서 주운 거, 그 다음 첼시가. 근데 이 묵주알이 첼시는 EML, 이모 이니셜이 새겨진 거였는데, 예. 이건 또 첼시 친구 엠마에게 줘버려요. 예. 아, 그래요? 이 첼시 손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가 그 목에 그 구슬을 걸고 다녔는데, 어머, 근데 큰 자동차 사고를 당해요. 아주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엠마는 장미 향기를 맡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죠? 근데 차는 다 망가졌는데, 엠마는 별다른 상처도 없이 살아나죠. KT는 이 말을 듣고 신비감에 쌓여서, 사실 이 엠마의 묵주알까지 봤습니다. KT가 이제 예. 살아났으니까요. 그래서 더, 아, 이제 엄마의 이니셜에 새겨진 묵주알을 꼭 찾아야겠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생각을 굳히죠. 찾을 수밖에 없게 계속 만드네요. 내용이. 그렇죠. 예, 궁금증이 막. 근데 아까는 묵주알에 네. KMR, 케이트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네, 네. EML, 자기 엄마의 네. 이니셜이 새겨진 묵주알이니까. 예, 그 묵주알도. EML은 이모. 아, 이모고. 그렇군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마의 이니셜이 새겨진 뭐 묵주알도 얘기를 하셨는데, 방금. 예, 그 묵주알에는 예.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 묵주알 새겨진 엄마 걸 찾는 이유는 뭐, 그동안 엄마하고 KT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언뜻 제가 간 무슨 악연 같은 일이 얽힌 것 같지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베일이 소설 끝에 벗겨지는데요. 어쨌든 엄마는 외할머니하고 빼닮은 KT를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건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포일러 되니까요. 그렇죠. 예, 예, 예. 엄마의 묵주알 찾기만 한다면 엄마가 정말 이제 쾌유되고 나랑도 사이가 좋아질 거라고 믿고, 그래서 자꾸만 찾으려는 그 집착이 생깁니다. 그러니 책을 이제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사실 마지막 묵주알을 가지고 있던 이제 한나라는 이야기, 아이의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간 부분은 이제 좀 생략하고, 이 아이가 엄마의 이니셜이 새겨진 묵주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주 먼 플로리다까지 가야 하는데 너무 멀어서 운전도 못하고, 근데 아주 친한 에블린이라고 사촌, 우정이 아주 정말 돈독하고 신앙도 깊은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할지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 이모까지 총 출동하죠? 결국은 다 이야기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묵주알로 인해서, 근데 한나의 병이 다 치유됐다는 걸 알게 되죠. 아픈 아이였어요. 한나는 아픈 아이였고, 그 예, 묵주알로 예. 병이 나았다. 나았어요. 플로리다에 사는 아이인데. 예. 근데 이 묵주알은 또 이미,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한나한테 없어요. 아이고, 그래요? 예. 이게 참 신비다. 그죠?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KT는 정말 혼란스러운 심정이 되죠. 누구한테 줬냐면, 타라라는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또 아주 위급한 수술을 앞둔 아이예요. 그래서, 수술 후에는 바로 달라고 할까? 하고 고민을 하죠. 그러나, 같이 갔던 이모, 아버지, 에블린 다 같이 상의한 끝에 그 묵주알을 포기합니다. 타라라는 아이의 병이 치유되길 바라면서.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될게요? 소설을 보시면 또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4살짜리 한나가 조금 전에 이 타라 전에 치유된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을 KT에게 미안해하면서 선물해요. 근데 그 그림에 연결되는 또 신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는데요. 네, 그래요.
예. 오늘 수녀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 읽어보시면 압니다입니다. 네. 뭔가 딱 할 것 같다가 아 읽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수녀님 오늘 밀당이 좋네요.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좀 늘었나 봐요. 아이 그래요. 저도 궁금해집니다. 이 묵주의 예. 신비가 아니라 묵주 알만 갖고 있는데도 이런 신비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물론 소설이긴 예. 합니다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처음에는 뭐 그런가 하는데 점점 이제 진짜 빨려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예. 이 이야기 이런 가족 중에서 인물 한 분이 계신데 이 캐릭터 중에 외삼촌이 있어요. 근데 KT의 외삼촌이 사제예요. 요셉 신부님인데. 그렇군요. 그 신부님 얘기는 조금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예. 예, 예. 예. 신부님은 사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몹시 궁금하다고 이걸 KT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무심했던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KT가 이제 차츰차츰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의 묵주화를 지니고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게 정말 할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소설에서 가장 위기의 정점에 놓인 엄마가 입원을 하는데요. 아주 입원을 하면서도 그냥 보통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파서 이제 가게 돼 있죠. 면회를 간 KT는 엄마에게 하나가 준 그림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반응이 시큰둥했는데 엄마가 차츰 부정적이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밝아지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나중에 꺼냅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읽어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리라는 걸 알게 되겠죠. 네, 그래요. 예. 수녀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읽어보시면 알게 되겠죠? 라고 하면서 또 거의 대부분 말씀을 해주시네요. 적당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것도 예. 아셔야 돼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라면서 더 이끌어 주시니까 괜히 그것도 더 감사하게 되고요. 그래요. 네. 예. 지금 수녀님이 전해 주시는 얘기입니다. 묵주화를 찾아서라는 영성 서적이고요. 성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나온 책, 성 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칠리아 수녀님이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수녀님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한 대목을 네.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품고 있는 사랑과 신앙에 대한 의심, 갈망 이런 게 다 엇갈리고 뭐 고뇌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 이 책이 정말 그 묵주 아래 얽힌 이야기가 우리가 하느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끈끈하고 정말 사랑에 얽힌 가족적인 소설인데 특별히 258페이지에서 259페이지 중간 내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예, 읽어주십시오. 나는 길을 걸으면서 지난 몇 주 동안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나에게 매우 소중해졌다. 이 특별한 묵주 아래 손길이 닿은 우리 모두의 삶이 마치 특별한 끈으로 연결된 것 같다. 이제 나는 엄마의 쾌유를 위해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요셉 삼촌이 해준 말처럼 묵주알이 어떤 특별한 은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치유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엄마는 내 기도와 믿음으로 치유될 것이다. 붓을 하나하나는 틀림없이 외할머니가 나와 가족을 위해 드린 기도일 것이다. 그 기도가 힘을 이루어 내가 알지 못했던 천상 어머니의 발 아래로 나를 데려다 준 것이다. 네, 그래요. 묵주화를 찾아서 중에 일부를 전현금 수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아까 수녀님이 얘기하셨던 그 묵주화 하나하나에 좀 집착하게 된다라는 KT의 모습이 네. 잘 극복이 되고 방향이 다시 잘 잡히는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예. 대목이네요. 그렇죠. 예.
결말은 어떻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열린 결말로 이제 독자에게 상상에 맡기는데요. 예. 이거 참 멋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묵주 알도, 묵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도 도구로 우리가 바치는 기도의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맞아요. 예.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예. 예. 묵주 기도 성월에 우리에게 좀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 좋은 책이기도 하고요. 참 흥미로운 책을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네. 마지막으로 묵주기도 성월을 보내고 있는 행복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이 책은 뭐 KT라는 소년을 통해서 신앙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서 청소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자녀들과 함께 묵주기도 성월 거룩한 마음으로 보내시고요. 저도 행여와 가족을 위해서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겠습니다. 네. 위령성월인 이제 11월에 또 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녀님. 저는요. 네. 예, 이 묵주기도 성월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는 지향 중에 수녀님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위해 지향 두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2주의 책이었습니다. 묵주 알을 찾아서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전현금 체칠리아 수녀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